새끼 참새 주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차녀 전순이 1460년 자가라고도 합니다. 원문 치장부허손 리수 양기핍약 자가오적 지어식법세절 성미일합 총백삼경절 선초초자가 차입주일합 자소시 입수이 대반 대잔반 함이 작작죽 욕숙 하청백 오미비 등 후숙 공심식지 번역문 장부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아이며 양기가 부족한 것을 치료하려면 참새 새끼 다섯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잘게 자르고 좁쌀 한옥과 파의 흰 부분 세포를 자른다. 먼저 참새 새끼를 볶은 다음 술 한 옵을 넣고 잠깐 삶고 물 대접 반을 넣고 좁쌀을 넣어 끓여서 죽을 만든다. 익으려고 하면 파의 밑동과 양념 등을 넣고 충분히 익혀서 공복에 먹는다. 조리법 1. 참새 새끼 다섯 마리를 잘게 잘라 볶는다. 2. 1회 술 1옵을 넣고 살짝 삶는다. 3. 물 2.5대접과 좁쌀 한옵을 넣어 죽을 만든다. 4. 익으면 파의 흰 부분 새뿌리와 양념 등을 넣고 익힌다. 입니다.